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할 정도로 폭염의 피해는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18년은 최악의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4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외출을 삼가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오아시스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10곳의 오아시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로부터 약 877km 떨어진 사하라 사막 내에 위치한 아이르 산맥에는 티미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티미아 오아시스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고원 사막지대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티미아 오아시스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오아시스와 구별되는 풍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 나무를 비롯해 석류나무까지 굉장히 많은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티미아 오아시스에는 수량이 풍부할 때 폭포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를 떠나 치안이 매우 불안한 곳이어서 관광객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물레해는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적으로도 적은 곳입니다. 건조한 사막에 선인장이 서식하고 있는 풍경이 어울릴 법하지만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곳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곳만큼은 주변의 다른 지역과 달리 수량이 풍부합니다. 야자수가 줄지어 있고 계곡 덕분에 토지가 비옥해 다양한 열대과일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비옥하게 해주는 이 계곡의 물은 근처 캘리포니아만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러한 환경 덕에 이곳은 수천 년 전부터 원주민이 거주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수천 명이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엔게디는 주변의 유대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과는 다르게 자연적인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동물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 이곳은 1971년부터 이스라엘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오아시스는 이스라엘의 오아시스 중 가장 큰데 이곳의 사람들이 정주하게 된 역사는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1년 내내 물이 흐르고 있고 폭포도 존재해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중심부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8mm에 그칠 정도로 세계에서 매우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 사하라 사막에도 오아시스는 존재하는데 그중 리비아 남서부에 위치한 우바리 오아시스 지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호수 같은 우바리 오아시스 지대에는 오아시스가 약 20개 정도 존재하는데 그중 가베룬과 우말바가 유명합니다. 오아시스 물길 따라 주변에는 야자수와 관목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들의 깊이는 7m에서 32m까지 다양한데 길이는 가베룬이 약 300m로 우바리 오아시스 지대에서는 가장 큽니다. 허나 경치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물이 사해와 비교될 정도로 짜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렌소이스 마라넨지스 국립공원은 사막이 흰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유명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사막인 이곳은 바람에 의해 높이 40m의 모래 언덕이 형성되는데 이 모래 언덕이 놀라운 장면을 만듭니다.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우기에 내리는 비가 모래 언덕 사이에 모아져 수백 개의 오아시스 같은 장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각각 길이 100m, 깊이 3m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는데 면적으로만 본다면 많을 때는 공원 전체 면적의 4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모래임에도 이렇게 물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은 모래 아래에 바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건기가 되면 빠르게 증발해버려 다시 장마철을 기다려야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튀니지 서부 제벨 엘 네게브 산맥에는 체비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메마른 산악지역의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아지면서 오아시스를 형성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사하라 사막에 거대한 담수저수지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야자수를 비롯한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모습은 사막을 더욱 거칠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작은 폭포도 위치해 있고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와 스타워즈의 배경지로도 알려진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것처럼 현재 이 지역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부터 560km,
리비아 국경으로부터는 50km 떨어진 곳에 시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에서는 매일 한 대의 버스가 이곳 행으로 배차되는데 버스를 탑승하면 도착하기까지 10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와 오아시스 지역은 길이 80km, 폭 20k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 이곳에 수백 개의 웅덩이들이 산계해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곳 주변에는 약 3만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정착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나무와 대추 야자나무 수천 그루가 이곳에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들은 이곳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시와 오아시스 지역 자체가 외딴 곳이나 다름없어서 이 지역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관광 명소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모래 위에 초승달이 놓여있는 듯 중국 둔항에는 명사산 월화천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이곳은 중국에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대략 200m의 길이에 30m 정도의 폭인데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해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를 상징하듯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명사산 월화천을 두고 천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1960년대 이곳의 수량을 조사할 당시 최대 수심은 7.5m, 평균 수심은 4에서 5m였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를 측정했을 때는 최대 수심은 불과 1.3m였고 평균 수심 또한 0.9m에 그쳐 수량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곳에 물을 채웠고 주변에 관목을 심어 모래로 잠식되는 것을 막으며 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아라비아 남도 남동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부터 차량으로는 약 3시간, 거리로는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와디 바니 칼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와이바 사막에 위치한 와디 바니 칼리드는 계곡을 따라 연중 일정한 수량이 공급되는 터라 건기나 우기와 관계없이 수량은 풍부한 편입니다. 풍부한 수량 덕분에 주변은 사막이지만 군데군데 바위로 둘러싸인 물웅덩이가 산계해 있습니다. 주변이 사막이라 이곳의 초록빛 물은 더욱 인상적인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수영하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만은 이슬람 국가이기에 복장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잉카 문명으로 잘 알려진 페루지만 페루에도 오아시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와카치나 오아시스입니다. 와카치나 오아시스는 페루의 이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이 모래 언덕으로 된 사막 한가운데에 지하수가 용천에 형성된 곳인데 오아시스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오아시스 주변에 형성된 마을에는 인구 100명 정도로 적은 인구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오아시스 주변에서 버기 투어나 샌드보딩 등을 즐기기도 합니다. 허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아시스지만 이곳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수 시추 및 사용의 증가로 인해 오아시스의 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페루 관계당국에서는 2015년부터 와카치나 오아시스의 수량을 인위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